저희가 살고 있는 캐나다 시골 마을을 소개합니다. 이곳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작은 마을인 그림스비인데요. 인구수 약 2만 9천 명의 조용한 호숫가 마을이랍니다.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그림스비 지역 중에서도 그림스비 온 더 레이크라는 지역이에요. 작은 새들이 여유롭게 몸단장을 하고 청설모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곳이랍니다. 작은 마을이긴 하지만 있어야 할 건 있는 곳이에요. 이곳은 작지만 알차게 운영되는 그림스비 도서관입니다. 한국에서 찾기 어렵던 책들도 쉽게 볼 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운 곳이에요. 아이들의 연령별로 섹션이 나뉘어 있고요. 책 대여 권수도 거의 무제한이라고 보면 된답니다. 대여 기간은 최대 3주까지 가능합니다. 도서관은 다양한 이벤트들도 진행하고 있어요. 새학기를 맞아 도시락과 영양, 환경에 대한 교육도 있었습니다. 저는 YMCA에서는 언제든지 농구와 수영, 운동을 즐길 수 있답니다. YMCA 멤버십은 4인 가족 한 달에 약 12만 원 가량 되는 것 같아요. 수영장은 촬영이 금지라 찍지 못했지만 2층은 살짝 구경해 볼게요. 인도어 트랙은 아이들도 부모님과 동행하면 함께 할 수 있어요. 인도어 트랙 같이 한 바퀴 돌아볼게요. 수영 강습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은 모두 멤버십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데요. 여러 종류의 그룹 피트니스 프로그램과 요가, 스피닝, 아쿠아핏 등 기본 프로그램이 매우 알차고 유용합니다. 이쪽은 늘 농구를 할 수 있는 곳이고 가끔 생일파티 대관 때는 에어바운스도 설치됩니다. 2층 공간은 열심히 워크아웃하는 사람들로 늘 활기찹니다. 퍼스널 트레이닝도 추가 비용을 내고 가능합니다. 뭐니뭐니 해도 저희 동네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호숫가 산책로인 것 같습니다. 아무리 봐도 바다 같은 큰 호수와 아름다운 석양은 뭔가 많은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온타리오주의 시골 마을 그림스비의 풍경을 종종 전해드릴게요. 지금까지 모험가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